안녕하세요, 다나와입니다. 이번 제품은 삼성전자 아티브북 9 라이트입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NT910S3G이고요. 화이트, 블랙, 핑크, 그린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돼서 선택의 폭을 넓힌 제품입니다. 13.3인치 HD 디스플레이, 그리고 4세대 인텔 i3 프로세서, 4기가 메모리, 128기가에서 256기가 SSD로 베리에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체 구성품인데요. 일단 램 포트 젠더가 있고요. 전원 어댑터 케이블, 간판 안내서가 있고, 전용 파우치를 제공을 해요.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전용 파우치가 있고, 이렇게 제품 색깔이 이쁘지 않습니까? 이번 수급된 제품 바로 핑크고요. 컬러가 아주 뭐랄까, 예전 아티브 시리즈는 핫핑크였는데 이번에는 딸기우 빛깔의 핑크, 아주 부드러운 핑크 컬러네요. 디자인이라든가 뭐 슬림하고 이런 가벼운 컨셉은 예전 아티브 시리즈와 비슷하고요. 마감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A4 용지 올려보면은 대략 A4 용지 크기는 요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께는 100원짜리 동전, 예, 요 정도 차이, 요 정도 차이. 예. 굉장히 얇죠? 그리고 무게는 제조사 발표에 따르면 1.44kg인데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1.45kg이 나왔고, 여기에 전원 어댑터를 추가해 봤더니 1.750kg, 그리고 랜카드 포트를 연결했더니 1.765kg이 나왔네요. 예, 제조사보다 좀더 높게 나왔네. 자, 왼쪽 포트를 살펴보면은 전원 어댑터 포트, USB 3.0 포트, 마이크로 HDMI, 미니 랜 포트가 있고, 예, SD카드 슬롯이 이쪽에 있죠. 커버로 보호되고 있고, 오른쪽을 살펴보면은 켄싱턴 락 포트, USB 2.0 포트, 마이크 입력, 오디오 아웃 한 번에 내는 콤보 포트, 그다음에 미니 디서브 포트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봤던 미니 랜 포트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젠더를 끼면, 예, 표준형 랜 포트로 활용이 가능한데, 나머지 마이크로 HDMI 포트라든가 미니 디서브 포트는 젠더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안쪽을 보면은 힌지 압력은 조금 강한 것 같은데, 최대의 개방 각도는 이 정도, 화끈하게 열리죠. 그리고 13.3인치 1366768 HD 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있고, 720p 웹캠, 웹캠 인디케이터, 마이크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풀사이즈 키보드가 있고, 키감 괜찮아요. TPC도 좋고, 삼성이 잘 만들죠, 이런 거. 오른쪽 위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왼쪽 위에는 전원 충전, 넘락, 그다음에 펑션 락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팜레스트는 뭐 바깥 외형과 똑같은 질과 컬러고, 와이드 터치패드가 있고요. 터치패드 감도, 뭐 감촉 굉장히 좋아요. 아티북북 시리즈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인데 윈도우 머신 중에서는 가장 좋은 터치패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클릭감도 굉장히 괜찮아요. 심지어 이쪽을 눌러도 클릭이 돼.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이 정도. 그리고 OS는 윈도우 8.1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세팅 화면이니까 이상 진행해봤자 뭐 세팅 되니까 더 이상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간단한 개봉기와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저가 다 나와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